또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왜 이렇게 현대차 주가가 못 올라가느냐. 도대체. 그거는 무지하게, 왜냐면 현대차, 기아차가 뭐 밸류에이션도 싸고 네. 또 뭐 미래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이렇게 하면 네. 성장성도 높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올해 내내 주가가 뭐 지지부진하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방금 전에 말씀하신 네. 이제 단어들 중에서 자율주행차나 네. 전기차 에서 이제 사실 트리거가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네. 여기에다가 이제 현대차가 지금 연간 매출액이 이제 120조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원자재나 환율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2분기 말부터 조금 이제 비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철강 가격 올라가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일단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것을 이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제가 간략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보통 이제 매출에서 한 7% 정도가 이제 원자재 가격 네. 구입 비용입니다. 네, 네.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말씀하신 철판 구입 비용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스팟 가격이라고 하죠. 데일리 시세는 이제 굉장히 이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데 사실 자동차 업체가 이것을 제조 원가에 반영하는 것은 계약 가격이겠죠. 이번 분기가 아닙니다. 그러겠죠. 예, 다음 분기도 거의 아니라고 보시는 게 네. 맞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계속 이제 변동이 이제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동비고 장기적으로 이런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것 외에 다른 팩터들이 사실 더 커요. 네, 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보다 원화가 좀 높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영업이익률 개선의 여지가 네. 좀 더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우려를 이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맞는데 사실 이제 하반기 되면은 이런 이제 대외 변수들은 네. 좀 많이 희석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실제로 주가를 구조적으로 이끌 수 있는 변수는 아까 말씀하신 전기차나 이제 자율주행 부분에서의 경쟁력이고 네. 사실 상반기 동안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생산이 예정보다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 신차 뭐 아이오닉 5였나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3월에 네. 연간 만 대로 출고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반도체 이슈가 아닌 네. 구동 모터 공급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이 아닌 구동 모터로 이제 구동이 되는데 말씀하신 아이오닉 5부터는 현대 기아차가 EGMP라는 이제 다른 플랫폼인 전기차 조용 그렇죠. 플랫폼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구동 모터를 도입을 했고 이것은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내재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하는 그런 부품들이고 자기네 그걸 만들어요. 그렇죠. 아 예, 그렇군요. 예, 네. 지금 이제 현대모비스에서 구동 모터를 이제 네, 네. 완전히 내재화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양산 수율이 올라오는데 계획보다 좀 차질이 있었고요. 그렇겠죠. 예. 네. 그러다가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현대기아차가 미국에 전기차 투자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네, 네.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았어요. 네. 네. 예,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이제 2분기 숫자 확인하신 대로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오지가 않았고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전기차 부분에서 이제 영업이익도 이제 분명히 네, 이제 네. 있고 말씀하신 전기차 생산량이 예상보다 이제 좀 늦게 네. 올라왔죠. 네, 네. 예,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네. 작용을 한 이제 상태고 네. 이제 반도체 수급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3분기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회사에서 언급하는 톤도 아직 3분기까지는 조금 이제 네. 보수적인 톤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까지는 사실 조금 이제 답보 상태인 건데 네. 저희가 연말쯤 그리고 내년 네. 바라봤을 때는 사실 이제 뭐 이익이 어쨌든 네. 지금에서 더 내려오기는 사실 힘듭니다. 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좀 올라가는 트렌드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네. 이제 이런 것들이 4분기에는 좀 의미 있게 확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네요. 왜냐하면 주가라고 하는 건 선행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더 나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주가는 그때부터는 올라가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주가는 바닥을 잡을 수는 있는 상황은 돼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는 사실 전기차를 생산을 네. 하는 것은 또는 생산량이 앞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앞으로라고 하는 것은 3분기부터요? 그렇죠. 예. 그러면 분기 대 분기로 봤을 때 네. 3분기의 전기차 생산량이 2분기보다 많습니까? 거의 두 배 정도 이상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럼 뭐 주가는 바닥을 잡겠네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이오닉 5뿐만이 아니고 그룹사 안에서는 지금 EV6라고 해서 네. 동일한 플랫폼에서 기아에서도 생산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점점 더 가속도를 붙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제네시스에서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이제 유사한 사이즈, 이제 아이오닉 5 유사한 사이즈의 전기차가 출시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이오닉 5가 만들어지는 그 전용 플랫폼 말고 다른 플랫폼들도 새로 이렇게 깔린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전기차 플랫폼은 EGMP라는 플랫폼으로 네. 단일화가 되어 있고요. 그 단일화된 플랫폼 하에서 예. 다른 종류의 전기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 방금 말씀드린 제네시스 네. 차량은 사실 이제 동일한 플랫 정말 동일한 플랫폼에서 동일한 사이즈입니다. 현재 나온 아이오닉 5 그 플랫폼에서 제네시스가 그렇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요. 그 결국은 현대차를 우리가 주식으로 바라볼 때는 네. 왜냐하면 현대차가 뭐 작년에 보면 9만 원, 10만 원대에서 계속 지지부진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다가 전기차 이야기가 나오면서 투자들의 투자 심리가 바뀌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과거에 말하자면 그 뭐죠, 이렇게 없어지는 에? 그런 내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새롭게 봐야 된다 해서 순식간에 주가가 10만 원에서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올라갔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뭐 이익이 얼마나 나냐 안 나냐는 그렇게 중요한 팩터는 아닌 것 같고 네. 말씀하신 대로 미래의 성장을 내포하고 있는 뭐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데에서 얼마나 많이 이게 이제 변화를 보여줄지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전기차 부분은 그렇고요. 자율주행 부분에서는 뭐 변화가 있습니까? 과거에 무슨 뭐 또 로봇 회사도 이런 것들을 인수하고 그래서 한 번씩 모멘텀이 됐던 것 같은데. 네. 하반기에도 뭐 변화가 좀 있나요? 지금 올해보다는 사실 내년 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네. 네, 지금 이제 현대기아차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방향은 네. 미국 앱티브라는 부품회사랑 합자사로 만든 네. 모셔널 네. 이라는 이제 자율주행 회사에서 나올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그 네, 네.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가지고 로보택시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 시점은 사실 이제 내년 말에서 내후년 정도로 계획이 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 모셔널이 네.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것을 굉장히 세밀하게 추적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과제다라고 이제 네. 보고 있습니다.